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일보 송혜림입니다. 7월 두 번째 주간 뉴스 리포트입니다. 지난 17일 5시 55분쯤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5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차량 지정체로 정차돼 있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등 16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가 도내 일부 지역에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켓몬고는 GPS를 이용해 돌아다니면서 인기 만화 캐릭터를 직접 잡는 게임으로 속초시와 고성, 양양군을 비롯해 인제군 일부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속초행 버스가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포켓몬고와 관련된 관광 상품을 내놓는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속초시 영랑동 해안에서 유람선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35분쯤 속초 영랑동 해안에서는 기관 고장을 일으킨 유람선이 표류해 승객 18명과 선장, 선원 등 20명이 고립됐다가 4시쯤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난 유람선은 이날 오후 2시쯤 선착장을 출발해 고성 봉포 코스를 돌아오던 중 기관 교장으로 표류하다가 파도에 밀려 방파제 인근에 좌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시 퇴계동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를 전부 태우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29분쯤 춘천중앙교회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 31분쯤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35살 이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구조됐고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교회 건물 4층 방송실 천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주간 뉴스 리포트였습니다.